네, 금주의 슈 탑5 4위입니다. 코로나19가 바꾼 기업 풍속도입니다. 지난 22일 채널A에서 방송된 내용을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지만 서울 한복판 특급 호텔 입구가 한산합니다. 롯데호텔은 전 직원에게 4월까지 7일간의 무급 휴가를 권장했습니다. 임원들은 급여의 1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SO1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직원, 부장급 100명이 대상입니다. 이용객이 급감한 항공업계도 비상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고 제주항공은 무급 휴가 범위를 전 직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네. 보시면 아까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왔지만 또 유통업도 타격이에요. 네. 일단 대형마트를 안 가잖아요. 롯데마트가 향후 3년 동안 200개 점포를 폐쇄한다고 해요. 아. 사라지는 일자리가 5만 개 정도 네.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게 장기화 될수록 예. 불황일 텐데 예.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인건비예요. 예. 인력을 줄여요. 큰일이네. 예, 그러다 보니까 무급휴가도 주고 명예퇴직도 주고 네, 지금 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또 고용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이거를 따져보니까요. 네. 작년 한 해는 일본과 한일 관계 문제가 있어서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쪽에 또 타격이 맞아요. 많았고요. 여행업계. 근데 올해는 그게 다시 중국이나 동남아로 수요가 갔는데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이 때문에 여행업에 계신 분들은 무급휴가 처음에는 회사가 어려우니까 한 달 정도는 좀 쉴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이게 벌써 두 달째, 세 달째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이 불안증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맞아요. 여행 쪽은 지금 중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예요. 그렇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네. 있는데 말씀해주신 그 무급휴가라는 게 뭐 당장 처음엔 좋을 수 있습니다만 가게의 타격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라 주부님들 걱정도 클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은 우리가 워낙에 집중적으로 건강과 안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사가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이어서 생계에 대한 불안이 함께 지금 동반되고 있는 거거든요. 건강 불안은 어떻게 보면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생계 불안이라는 거는 조금 더 장기적이고 걱정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주부들 포함해가지고 아마 모든 세상의 가장들이 다들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심정적인 부분으로 결국은 뭐 소비도 줄어들게 되는 국가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연성을 줄이는데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인데 네. 이 부분이 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무급 휴가라는 거는 저 돈 없이 쉬라는 건데 이게 네. 쉬는 게 아니고 이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쵸. 돈이 드는 거라 이게 두렵다고요. 거기다가 이제 명예퇴직 아까 네. 얘기 나오고 또 탄력근무, 재택근무, 뭐 유연근무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네. 이런 거 다 경제적인 활동에 이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영향이 있죠. 네. 그런데 또 나름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고 있어요. 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벌어진 이제 불황. 그렇다면은 일은 해야겠고 생산성은 네. 높여야겠는데 접촉하면 안 된다. 네. 접촉이 직장도 위험하잖아요. 여기도 집단 감염 위험이 있는 곳이고 네. 또 회의 같은 거 많이 합니다. 네. 또 회사들도 모여서 아침에 구호에 치고 네. 오면 비말 우려가 있죠. 그래서 지금 재택근무가 혹은 시차근무제, 시차 출근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네. 서울시는 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마자 시차 출근제 시작했는데 예. 자,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 이건 출퇴근 시간을 조금 공무원들이라도 비껴보자. 예. 왜냐하면 대중교통 수단에서 상당히 접촉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출근하고 우리가 수능 때 이런 일이 있잖아요. 네. 좀 늦게 퇴근하고. 또 일부 대기업들은 재택근무에 들어간 곳도 있어요. 예. 예.